무속인도 사랍니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띠별로도 볼 수 있고, 원래는 띠별보다는 이제 사주를 보면 일주 또 그 사람만이 이게 어떤 신출이냐에 해서, 그죠? 어떤 주력에 대해서 다를 수 있지만, 그래도 통계적으로 좀 쉽게 얘기한다면 저도 띠별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. 쥐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엉이 같은 열쇠고리 있잖아요. 부엉이 집에 이제 부엉이나 부엉이 열쇠고리나 이런 걸 가지거나 지니시거나 놔두신다면 금전에 운이 상승하고, 또 쥐띠들한테는 뭐가 좋냐면 저는 쌀독사라 그러거든요. 이왕이면 좀 항아리로 된 거면 더 예쁘겠지. 숨쉬는 항아리 이런 것처럼 거기에 쌀을 가득가득 두시는 것도 이게 이제 재물이 모이는 영향을 주는 이게 기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. 쥐띠들은 부엉이 형상이나 쌀독에 쌀을 가득 채워 놓으시면 금전이 가득가득 쌓인다고 얘기를 합니다. 소띠는요, 원래 이제 또 그 복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. 소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지런하면, 부지런한 만큼 돈을 다 가질 수도 있고, 또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부가 이렇게 좀 돼요. 또 삼재신대도 다 잘 되거든요. 근데 좀 피해야 되는 게 있어. 저 바닷가에 있는 빵개 모양 액세서리 같은 것도 피해야 되고, 멍멍이 개도 좀 피하셔야 되고, 양이나 말 같은 이렇게 뭐 열쇠고리나 이런 것도 좀 피하시면 좋고요. 좋은 건 닭이에요, 닭.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, 이런 닭 같은 걸 좀 지니시거나 내 주변에 두시잖아. 그러면 합이 잘 돼서 금전이 싹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띠는 호랑이 띠 있잖아요. 호랑이 띠는 정말 좋아. 호랑이 오빠들 특히 속옷을 좀 컬러풀하게 입으셔야 돼요. 컬러풀하게 입으시면 좀 알록달록하게 입어주시면 또 도움이 되는데, 그 중에 또 뭐냐면 호랑이 띠를 가지신 우리 기주님 부인들 말씀드리고 싶으면, 남편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, 호랑이 때는 수납을 잘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밖에 나와 있으면 기운이 끊겨요. 그렇기 때문에 기운을 깔끔하게 다 이렇게 흐름이 좋게 하려고 하시면 집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서랍에 다 넣으셔야 돼요. 밖에 이렇게 막 보이는 거 별로 안 좋고, 그 다음에 말 형상을 가지시면 좋대요. 말 모양 여세골이나 집에 말 모양 뭐 이렇게 뭐 액자나 뭐 그림이나 형상 이렇게 뭐 동상 같은 거 갖다 놓는 것도 호랑이 띠의 남성분들한테는 좋아. 여성분도 당연히 좋지만, 그래서 일단은 호랑이는 컬러풀한 속옷, 그다음에 말 모양의 형상을 갖다 놓으시면 좋다. 토끼 때는 원래 돈의 순환이 좋아요. 수단도 좋으시고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도 많으시기 때문에 돼지저금통 있잖아요. 금색이면 더 좋겠죠. 저도 그래서 금색 돼지저금통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, 돼지저금통 같은 거 갖다 놓으시면, 금색으로 갖다 놓으시면 돈이요, 이제 잔돈 있잖아, 그걸 저금통에 막 모아. 그러면 그거의 기운에 의해서 토끼띠는 좋아진대. 자, 용띠들은요, 좀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강하신 분들이거든요. 이분들은 거북이랑 잉어랑, 그죠? 거북이 모양이나 잉어 모양 같은 걸 집에 두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키링 같이 해서 들고 다니시면 또 돈이 많이 모인다고 하고요. 뱀띠는요,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말할 때 불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거는 금지. 그래서 뭐 집에 수족관을 놔두거나 이런 것도 금지. 왜냐면 불이기 때문에 물이 오면 다 불을 꺼져버리잖아. 그래서 물과 관련된 건 안 좋고요. 땔감, 그러니까 나무나, 그죠? 큰 나무, 고무나무처럼 나무나 텃밭.
꽃밭 있잖아요. 그런 걸 가꾸시고 키우시면 재물운이 또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말띠는요. 말띠는 조금 잘하시면 명예나 출세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뭐 선생님 중에서도 일반인 중에서도 사업가 중에서도 말띠 분들이 욕심이 좀 많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이분들은 또 반대로 호랑이띠는 말띠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말띠들은 또 호랑이, 저 이렇게 호랑이 반지 했어요. 그죠? 호랑이 형상을 가지시면 또 재물운이 상생한다고 되어 있고요. 양띠 경우에는 얼고지면이 있어요. 양반들이 많으시고요. 이분들은 두꺼비 형상이 있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원숭이띠는 우리가 이제 잔재주가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제가 살짝 이런 얘기해요. 프라모델이나 건담 같은 거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만지셔가지고 조금 만들어가지고 집에 놔두시면 좋고 용이나 쥐 형상을 가지시면 좋다고 되어 있고요. 닭띠는 왜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. 닭띠들은 금송아지나 금두꺼비나 이런 걸 가지시면 좋고 닭띠들의 또 장단점에 조금 우울증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럴 때는 수맥도 잡아주고 내 우울증도 잡아주고 집에 조금 기운도 잡아주는 게 동으로 된 거 있지, 항동. 항동으로 되는 물건을 갖다 놓으시면 좋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항동으로 되는 뭐 금두꺼비나 금송아지나 안 되면 진짜 순금을 갖다 놓으시는 것도 괜찮고. 개띠 같은 경우에는요. 개띠가 이렇게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많이 나눠줘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지나간 사람한테 퍼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 오시는 손님한테는 작은 사탕이라도 아니면 뭐 작은 이게 1,000원짜리 2,000원짜리 볼펜이라도 선물이라도 나눠주시잖아요. 나눠주신 만큼 돈 들어와요. 해보세요. 맞나 안 맞나.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술값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한테 내가 선물 작은 선물이라도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. 그래서 좀 퍼줘야 되는 분이 개띠고요. 돼지띠는 금이나 골든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갖다 놓으시면 좋고 동물로는 뭐냐 양이나 토끼 형상을 갖다 놓으시면 좋아요. 그런데 나는 뭐 우리 집에 뭐도 있고 무슨 띠도 있고 무슨 띠도 있고 무슨 띠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갖다 놓으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사놓으시고 또 갖다 놓으시고 놔두셨으면 그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. 먼지가 쌓이면 또 운이 막힌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청소도 잘 하시고 수납도 잘 하시고 깔끔하게 해놓으시면 그래야지 금전 뭐 그 다음에 뭐 재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죠?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구인 만큼 보관 청소도 중요하다는 거. 또 혹시라도 까먹고 잘 모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고열산 백과 할매당으로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